예, 안녕하세요. 지돌이입니다. 오늘 한국 시리즈 4차전. 이거 이기면 우승합니다. 우승하면 우승 보상도 오죠. 자, 얼른 해보죠. 4차전 우승 하고 싶다. 공격만 빨리빨리 하고 끝냅시다. 우승해야 되니까. 자, 박혜민. 주력이 왜 119야? 아, 아이템 하나 떨어져 있나 보다. 그렇지. 도로 한판 해야지. 도로 하자. 아이고, 아웃이네. 파울 2개. 변화구. 그렇지, 안타. 아, 떴어요. 트라우트. 아우, 볼 안타. 좋아. 자, 브리또. 조금 늦었는데, 아웃인 것 같죠? 어? 아, 파울이다. 다행히. 아, 이건 진짜 아웃이다. 점수를 못 내다니. 다시 시작해 보죠. 옳지. 볼. 옳지. 자, 주자 1, 2루. 무사 주자 1, 2루. 아, 안 돼. 더블 아웃 각인데. 아하. 파울. 볼. 에이, 점수를 또못 냈어. 박혜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안타. 이제 도루 안 할래. 최영우. 제발 더블아웃만은 박혜민이라서. 에헤이. 4구째. 그렇지. 홈까지 박혜민 선수.
1대0. 아, 이런 걸 치고 있어. 다시 4회초 안타는 많이 치는데 점수가 한 점밖에 안 나왔네요. 에이구. 이동수 선수. 잘 쳤다. 볼. 에이, 못 쳤다. 이승엽. 잡아내는군요. 박혜민부터 다시 또 시작. 에헤이. 5회초 원아웃. 에이, 또 아웃이네. 점수가 많이 안 나네요. 하실 때가 됐는데 점수가 현재 1대0으로 간신히 이기고 있습니다. 한 점 차. 이런 걸 치니. 자, 브리또. 투볼. 3볼. 자, 풀카운트. 파울. 아, 아쉽군요. 김성래 선수. 이게 그렇지. 이동수 선수. 완전 걸치는 게 진짜 기가 막히네. 그렇지, 홈런. 3대0. 너무 느렸어. 자, 잠깐 누가 와서 경기를 멈췄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7회 초 3대1이네요. 한 점 냈네요.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아웃. 자, 박혜민부터.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조은은 멈춰 2구 받겠습니다. 아이고. 자, 볼인데 쳐냅니다. 최영우. 파울.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에이, 아웃이네. 강효조 선수, 널 믿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그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널 사랑하겠어. 자, 일단 안타를 쳤고 무사 1루 볼. 어, 조금씩 기어 들어오는데 스트라이크 존으로. 이것이 아, 의미 없는 아웃. 김성래 잘 친 것 같아요. 홈까지 못 오는군요. 자, 이동수 선수 스퀴즈. 점수를 한 점이라도 내야 되니까. 냅니다. 5대 1. 이 정도면 이기겠지 이제. 이만수 도루 한번 해볼래? 93. 아웃. 좋지 않은 아웃. 자, 9회 초 이승엽부터 시작합니다. 이승엽 타자 교체. 자, 김재걸 선수. 볼. 아쉽군요. 박기민 선수도 교체. 김상우 선수로 교체. 그렇지, 좋다. 대타 작전 성공. 최영우도 교체를 해볼까? 정현발 선수로. 아이쿠. 잘 친 것 같았는데 아쉽군요. 장효조 선수는 교체를 할 수가 없으니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지, 홈런. 자, 양준혁 선수 교체가 되니? 박승호 선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리리. 아웃. 자, 이렇게 해서 7대2로 승리를 하고요. 드디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을 차지했어요. MVP도 따고. 어우, 많어. 이렇게 보자. 투수 1루 좌익수 중견수 이렇게 MVP.
기록별 이렇게 보자. 다승 와우, 평균자책 선동열, 탈삼진 박충식, 세이브 오승환, 홈런 도우루, 타점 최다안타 장타율 기가 막히네요. 자, 목표 설정 다 했고 2031을 하고, 자, 넘기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중화 선수 누군지 모르겠지만 1964년이네요. 근데 RF잖아. RF는 많은데 이중화 선수 36경기 띵띵띵 하고 나는 RF인 줄 알았는데 RF가 아니었어. 팀관리 RF래. 그 뭐라 하죠? RP 중간계투인 줄 알았는데 타자였어. 삼성 선수는 다 있거든요. 그쵸. 보자. 이 선수는 이제 필요 없고 커리어 하이지만 필요가 없고, 선수 조합을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으로 보면 지금 필요 없는 게 김경문 투수에서 이거 이렇게 세 장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자. 내가 필요한 건 최한경 선수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건 투수 삼성. 아무튼 플래티넘을 뽑든 투수 삼성을 뽑든 뽑았으면 좋겠다. 오른쪽으로 한 칸만 움직여서 요놈. 아, 꼭 뽑아도 그죠. 뽑아보자. 배영섭 또 좋지. 근데 너무 외야수 너무 많다. 나는 외야수 너무 많다. 짠. 레일리도 좋은데 히어로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